자, 2차 부등식 돼 있어요. 2차 부등식, X에 대한 2차 부등식입니다. 말 그대로 다시 얘기하지만 엄청 중요합니다. 2차 부등식은 1차가 아닌 2차식으로 나온 부등식일 뿐이야. 맞지? 맞아요. 집중해. 네. 2차식으로 나온 부등식이라고요. 나중에 기억 안 난다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들어놓고 기억 안 나면요, 동영상이라도 다시 보면 되지. 시작할 때 안 들어놓으면요, 동영상 봐도 기억 못해. 2번 뭡니다. 자, 두 번째 거.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부등식이 관계돼요. 2차 함수는요, 일반적인 2차 함수는 이거지. 네. 맞지? 그럼 X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나? 네. 여기 있을 수도 있나? 네. 여기 있을 수도 있나? 네. 그러면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이 몇 개이면? 두 개이면 판베시티는 0보다 크다 했지. 기억납니까? X축하고 만나는 점이 한 개이면 판베시티는 0이었어.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없으면 판베시티는 0보다 작다 했거든? 맞나? 맞죠? 근데 2차 부등식에서 해는요, 2차 부등식에서 하는 부등식하고 방정식하고 해 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뭐만? 는 0으로 바꿔놓고 풀기만 하면 돼. 는 0으로 바꿔놓고 내가 뭐라 했어? 이게 0보다 크면 가장자리, 0보다 작으면 사립값. 아까 했죠? 절대값 있는 부등식에서 똑같이 푸는 거야. 똑같이 푸는 겁니다. 쌤이 지금 문제 한번 봐줄 건데, 내용을 한번 봐줄 건데요. 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돼요. x^-2x-3이 0보다 크다. 이거에 해를 구하야 돼. 됐나? 2차 부등식이지. 맞죠? 뭐 한다? 해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한다? 는으로 생각하고 풀라고 일단. 이거 는으로 생각하고 풀라고 하면 우리 뭐부터 시작해야 돼? 인수분해. 인수분해 합시다. x-3, x+1이 0보다 크다가. 맞나? 이해됩니까? 근데 우리 알고 있다시피 이게 능력이 된다는 말은, 능력이 된다는 말은 X에 뭐 집어넣으면 Y가 됩니까? 라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원래 부등식으로 보지 말고 해로 본다면. 맞나? 그럼 이 좌표는요, 3,0하고 -1,0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원래 방정식으로 볼 때, 알겠니? 방정식으로 볼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쌤, 이 그래프에서 얘가 뭐고 -1이고요 여기가 3입니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이게 내가 지금 아직 부등식 써먹지도 않았다. 맞지? 는형으로 계산하면 이런 식이다. 맞지? 해가 3하고 마이너스 1입니다. 잖아. 얘가 0이 되는 부분은 마이너스 1하고 3입니다. 해 구했지? 맞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묻는 거야. 제대로. 근데 이게 0입니다. 아니지? 실제로는. 뭔데? 0보다 크다지? 이 그래프가 0보다 큰 부분이 어디야? 이거가? 이겁니까? 이게 0이니까. 맞죠? 그럼 이거보다 클락 하면 X 범위 어떻게 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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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되죠. X범위 0보다 큰 범위가 이거거든. 3보다 커야 되겠지. 예. 맞나? 아, 그래서 이거 답은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는 3보다 큰 거야. 근데 이게 여기서 나오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쌤 이렇게 나오면 뭐다? 과정자리 두 개 나오잖아. 맞지? 만약에 쌤 이게요, 쌤 말대로 이게 1에 나와요. 그럼 이건 1에 나오겠지. 근데 그래프는 똑같아. 어차피 는 0으로 푼단 말이야. 어차피 그럼 똑같지? 단 얘가 0보다 작은 부분이 이 부분이지. 맞나? 맞아요. X축하고 둘러싸여 있는 부분을 색칠한 다음에 그 X축이 답이야. 그럼 답은 어떻게 되고 X는 마이너스 1하고 3, 4입니다 라고 할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뭐다? 사이가. 이렇게 나오면 뭐? 사이. 이렇게 나오면 과장자리. 이거 다시 얘기하자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이게 다 나오거든요. 이게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아, 다 나와요. 맞지? 맞죠? 자, 땅 다 치우고 이거 외웁니다. 알겠어요? 단, 내가 그냥 달달 외우라가 아니고 설명해주면서 하는 건데, 설명해주면서 하는 건데, 제대로 봐야 돼요. 제대로 봐야 됩니다. 자, 일단, 봅니다. 2차 부등식의 첫 번째. 잘 들어. 2차 부등식의 첫 번째는요, 쌤, 제일 앞에는 무조건 양수로 만들어주세요. 다시 뭐라 했다? 2차 부등식의 최고차항은 무조건 무슨 부호로 만들어라? 양수. 양수. 마이너스가 있으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놓고 시작하란 말입니다. 알겠어요? 됐지? 내 첫 번째 얘기했다. 두 번째.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맞지? 맞나? 식을 알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래프를 알면 식도 구할 수 있거든, 원래는. 맞지? 2차식이잖아, 어차피. 자, 이렇게 했어요. 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요. 0보다 크다. 이걸로 하고 왔어요. 그리려고 했는데. 0보다 크다 돼 있다. 맞지?
근데 이거에 해가 두 개네, 만약에. 해가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했지. 숫자에 따라 다를 거 아니야, 맞지? 해가 두 개라는 가정으로 봅니다. 중요한 거야. 해가 두 개라고 해버리면요. X축하고 만나는 점이 몇 개가 생겨버려? 두 개 생기지. X축하고 만나는 부분이 두 개가 생겨버리면. 자, 요 지점을 알파로 놓고 요 지점을 베타로 놨다, 이 말이야, 그냥. 됐지? 잘 봐라. 이거 이해가 돼야 돼. 나중에 결론도 외워야 되지만. 0보다 크다 하면요. 위쪽이 아래쪽이야. 위쪽. 그럼 이 그래프 위쪽은 뭔데? 요 부분이가? 네. 요 부분에 대한 X의 값은 어딘데? 요거. 요기에 대한 X의 값은? 요거. 요기에 대한 X 값은 여기지. 네. 요기에 대한 X 값은 여기지. 맞나? 네. 이거 날라가면 X는 어디에 나와? 여기 나올 거 아니야. 네. 맞나? 그래서 알파보다 뭐하다? 작다. 또 0보다 큰 데가 요만 있나? 요도 있지? 네. 맞아요? 맞니? 그럼 베타보다 뭐하다? 네. 크다. 쌤, 이게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으면요. 이 부분도 되는데요. 0이 돼도 상관없다며. 네. 그럼 알파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실제로. 네. 그럼 이거 갖다 붙여주면 되죠. 얘도 갖다 붙여줍니다. 얘는요, 0보다 작대요. 0보다 작다는 말은 어딘데? 아래쪽 얘기하는 거지. 맞나? 그러면 그때 X값은 어디야? 여기가. 맞아요? 네. 알파하고 베타 사이입니다. 내가 지금 사이가 같은 자리값을 미리 얘기해줬잖아요, 그럼. 네. 그 다음 얘는요, 0이 돼도 된대. 작아도 된대. 같아도 되고. 그럼 얘도 갖다 줍니다. 보세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전부 다 뭘로 푸는 거야? 계산으로 푸는 거죠. 그럼 얘는요, 이론으로 푸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계산으로 푸는 거랑 이론으로 푸는 거랑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얘입니다, 얘. 알겠어요? 왜? 나중에 되면 계산서만 다 하거든. 시험 문제로 나중에 고2나 고3 때 언급되는 것들은 당연히 고1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많이 나와요. 구할 게 없잖아, 내가. 맞지? 크게. 맞지? 그럼 쉬워야지. 쉬우려고 하면 이거 이해를 해야 된다, 맞죠? 지금 내가 이해시켜주려고 하는 거야. 봅니다. 쌤, 이거의 그래프가요,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 만약에. 한 점에서 만난다고 가정하고 내가 해볼게요. 한 점에서 만나면 그래프를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지. 네. 잘 봐라. AX에 곱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대. 답 보지 말고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이거 0보다 크라고 하면 그래프 어떻게 돼야 돼? 요 부분 되나? 네. 다 되지. 다 되다가 요 부분 안 되지. 이 부분은 왜 안 돼? 0이 돼버리잖아. 문제에서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0, 만나는 분이, 0하고 만나는 부분은 돼, 안 돼? 안 되지.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면 답은 뭐라고? 요거 빼고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맞나? 그때 X가 어때? 알파로 적혀있지, 문제에서? 알파 빼고 전부 다.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이것도 들어가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전부 다. 맞지? 다시. 얘가 0보다 작대요. 얘가 0보다 작다는 말은 이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이따구로 나왔다, 맞지? 근데 이거 0보다 작은 부분 있어, 없어? 없지, 해롭다.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얘 0보다 작은 건 없는데 같은 부분이 있지. 언제? 알파일 때. X는 알파. 얘는요, D가 0, 판별식은 다 쓸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D가 0보다 작다는 말은 원래가 만나는 점이 없어요. 그러면 얘가 0보다 큰 부분은 뭔데? 다 위에 있지. 그래프가 다 위에 있죠, 이거보다. 맞나? 뭘 집어넣어도 다 성립합니다.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크게 모든 시 있으면 갖다 하나 붙여봐도 모든 시 붙어버립니다. 맞죠? 작은 건 있어 없어? 없죠. 해 없다. 당연히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얘도 해 없어. 그래프 외워놔야 돼요. 알겠니? 내가 나중에 시험을 칠 건데 그리라고. 됐어요? 외워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다시 얘기하지만 아까 그거 외워야 돼. 별표. 자, 그럼 얘는 뭔데? 봐봐. 문제 캐치 빨리 합시다. 이 문제에서 힌트 전하는 거 이용해서 빨리 캐치합시다. D가 판별식 0보다 크다, 맞지? 맞나? 네. 0보다 크다는 말은 해 몇 개야? 두 개. 원래는 이런 문제 안 주지. 원래 문제는 이거 붙이잖아. 근데 이거 이 유형만 줬단 말이지, 지금. 맞지? 0보다 큰 그래프는 어떤 거야? 이거 아닙니까? 네. 맞죠, 일반적으로? 두 개도 만나는 거니까, 해가. 자, 이런 경우 뭐 해야 돼? 그냥 계산해요. 뭐 해야 돼, 이거? 인수분해. 맞나? 맞지? 그래프 그릴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사이가 가장자리까지 이해해 줬거든. 이거 사이야, 가장자리야? 입대봐. 사이야, 가장자리야? 사이지. 무슨 말인지 모른다, 손들어봐. 사이, 가장자리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른다. 사이가 어때요? 불가. 0보다 작다 하면 이렇게 적으면 뭐 된다? 이거 해. 구한 다음 이거 사이에 있다고, 답이. 이거 해 뭔데요?
2랑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이랑 2하고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S 있다고. 이게 답이죠. 맞나? 그래프 안 그려놓나? 아. 얘 봅니다. 얘는요 X7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4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요. 이거 해고합시다. 해 어떻게 보여요? 끊임없이 되나? 인수분이 안 되잖아. 끊임없이 해야 되지. 끊임없이 하면 해 뭐 나와요? 해. X는 내가 처음에 구할 때 뭐처럼 구하라 했어? 방경이처럼 해부터 구해놓고 시작하라 했다. 맞나? 방근의 공식이 얼만데? 방근의 공식이 뭐야?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시지. 맞지? 모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A가 얼만데? A가 얼만데? 1 생략하고 마이너스 B 다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1 마이너스 AC. C가 마이너스 4니까 맞지? 그럼 얘 지금 결론적으로 뭔데? 1 플러스 루트 5입니까? 맞나? 이거 사이야? 가장자리야? 가장자리. 그럼 작은 거보다 더 왼쪽, 큰 거보다 더 오른쪽으로 꺼주면 된다. 작은 거 뭔데? 1-4. X는 1 마이너스 루트 5보다 더 작으면 되고. 맞나? 또 X는 1 플러스 루트 5보다 더 크면 됩니다. 이게 답이야. 이게 가장자리잖아. 가장자리가 뭐야? 수직선에서 이렇게 가는 거지. 사이값은 이렇게 오는 거잖아. 맞죠? 해부터 구하라고요. 어? 쌤 이거 앞에 마이너스 나왔네요. 마이너스 1 곱합니다. 어떻게 S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보다 크거나 같죠? 부도가 바뀝니다. 네. 그럼 실제로 사이값처럼 보였지만 뭔데? 가장자리 값이야.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하면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입니까? 네. 맞나? 다시 얘기하지만 어느 학교 가가지고 가장자리 값 사이값 하면 미친놈 소리 듣는다. 알겠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내가 지금 누가 알려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책 어디에도 가장자리 사이값 이런 말은 없어요. 알겠니? 자, 3하고 마이너스 2가 맞나? 네. 가장자리지? 맞지? 누가 더 작아? 그러면 X는 뭐보다 더 작고? 마이너스. 이거 갖다 있으면 갖다 붙여주면 돼. 갖다 없으면 갖다 떼면 되고. 그리고 X는 뭐보다 크다? 아. 3보다 크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이야. 계산 문제 실제로. 알겠니? 정리되겠어요? 네. D가 0인 경우 봅시다. 쌤, D가 0이란 말은 무슨 말인데요? 해가? D가 0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판베스 D가 0은 중근 아이가 원래? 네. 맞나? 중근이란 말이 한 개 맞는다는 말이잖아. 네. 해보자. 중근 나오려고 하면 이거 인수분해 보면 되지. 당, 근 하나 나오겠지, 당연히. 문제에서 이래 놓고 근 두 개 안 줄 거 아니야. 이거 인수분해 하면 돼요. 이겁니까? 네. 맞나? 잘 봐. 머릿속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해 봅시다. 쌤, 이게 그래프가 뭔지 몰라도. 맞지? 그래프로 생각하면 난 그래프로 풀라고 추천하는데 그래프로 안 풀어도 되긴 되죠? 봐봐 쌤 마이너스 2 집으로 뭐 돼요? 0 되지? 마이너스 2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되지 답이 무슨 말 이해 돼? 마이너스 2 빼고 나머지는 다 성립합니다. 왜? 이게 음수든 이게 양수든 제곱해버리면 무조건 못 되거든. 양수되거든. 맞나? 그리고 답은 뭔데? 마이너스 2 빼고 다. 이거 답은요 X는 마이너스 2 제외한 N 모든 실수. 이게 답이에요. 알겠니? 근데 본다. 자 그래프로 보봅시다. 쌤 어? 이거 쌤 판매지 써보니까 완전 제곱 신화했으니까 판매지 써보니까 한 점에서 만난대요. 뭐라? 이거 맞나? 네. 그럼 이 점이 뭐라고? 네. 마이너스 2가 알아냈지 지금. 네. 맞나? 그래프로 보라 했어. 이거보다 이쪽이 어딘데요? 이거보다, 이거 여보다 크다며. 여보다 네. 큰 쪽이 뭔데? 이거보다 안 되지. 하다가 이거 돼야 안 돼. 안 돼. 빼고 다지. 0이 되면 안 되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이 색칠한 부분에 돼 있는 X의 값이 해잖아, 지금. 맞지? 요거, 요 점 찍으라 하면 X 원래 요거 입고 집어넣어야 되지. 맞나? 이게 만약에 3이 돼. 그럼 뭐, X에 어떤 수 집어넣었다, 3 나왔다 하면 그 어떤 수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 양수되게 하는 X의 값을 다 모아놓은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렇게 색칠해 준 거야. 여기에 해당하는 게 여기라고. 얘도 뭐 요렇게 해주지. 그럼 여기 해는 뭔데요? 요거 빼고 전부 다 되나? 맞지? 그래프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앞으로 함수를 정리하거든요. 수학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함수가 보는 거야. 이번 봐봐.
이거 답입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얘는요. 넘어가면 x7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가 맞나? 정리하면요. x 마이너스 8의 제곱입니까? 맞죠? 잘 봐. 함수로 정리해볼게요. 쌤 얘는요. 잘 봐라. 요지는 카이가 맞죠? 맞나? 근데 이게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어 없어?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 또는 0이 부분이 있어 없어? 0이 부분이 있잖아. y가 0이 y가 x축 y가 연결된 부분. 이거보다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고 이거보다 위로 가면 플러스 아닙니까? 네. 이 기준이 0이잖아. 0이 부분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 그럼 답은 얼마인데요? 8이야. 다시 얘기하는데 이거 지금 새로 배우는 거죠? 이거 중학교 때 안 나왔던 겁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모르면 아마 후회할 겁니다. 자, 없애고시 몰라가 앞에 후회 좀 했죠? 공부 안 해서. 맞지? 그거보다 더 많이 후회할 겁니다. 자, 봅니다. x7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에요. 0보다 크다 맞지? 근데 이거 쌤 판매 시키면 어떻게 돼요? 판매 시키 있으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음수 나옵니까? 맞나? 판매 시키 음수 나왔다는 말은 실근이 있다 없다? 없다. 실근이 없다는 말은 그래프 나타내면 만나는 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거야. 맞아요? 맞나? 근데 이게 뭐하대? 0보다 크대. 얘가 0보다 크다는 말은 이거보다 위에 있는 부분 모르는 거지. 맞나? 그래서 내가 위에 있는 부분 색칠해보자고. 그러면 이거야, 이거. 맞아요? 그럼 X 데리고 있는 거 전부 다 아이가? 네. 모든 실수. 답입니다. 그 다음, 얘는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9가 0보다 작다는 같은 거죠. 이건 다 1로 넘겼어요. 네. 맞니? 자, 이거 판매 시도자. 일단 판매 시키니까 인수는 안 되니까 한번 해본 거야 내가. 그럼 얼마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작나? 네. 0보다 작으니까 쌤 이런 그래프네요. 붕 떠 있는 그래프 나왔지? 맞나? 근데 얘가 지금 어디 있어? 0보다 이 그래프가 0보다 작거나 같지? 작은 부분 있어 없어? 같은 부분은 있나? 네. 0. 여기 어디 같은 부분이 있어? x축하고 맞나요? 같은 부분이. 없잖아. 다 양수야. 이거 가장 낮은 지점도 양수야. 0이 될 수가 없다고. 따라서 얘는 뭐냐? 해봐. 없죠. 됩니까? 이해 돼요? 자, 좀 귀찮겠네. 아니요, 연습 문제 숙제가 아닌가요? 확인 문제. 연습 문제 숙제 아니에요? 연습 문제 숙제 아니라니까. 내가 아까 내 글에 얘기 안 했나? 연습 문제 숙제 아닙니다. 자, 본다. 연습문제 까면 내가 오늘 안 못 풀어. 자, 봅니다. 쌤, 아까 얘기했다. 집중해. 아까 쌤 뭐라 했지? 절대값 나오면 9가 나눠서 풀어야 된다. 맞지? 맞아요. 다시 얘기하는데요. 너가 지금 뭘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고등수학 기초 수업하고 있다고요. 맞지? 시험 문제 이런 거 안 나온다, 절대. 근데 이거 모르면 뒤에 거 못 풀기 때문에 해주는 거야. 알겠니? 아, 어렵다 하고 안 볼 거면요. 그냥 그거 수업 안 해야죠. 자, 부등식 나오면 어떻게 푼다 했어요? 부등식 안에 0 만드는 숫자를 기준 잡아서 나눠서 풀라 했어요. 부등식 안에 0 만드는 숫자가 뭔데? 1. 그러면 수직선에서 1 기준이 있으면 1보다 작은 쪽 한 개랑 1보다 큰 쪽 한 개랑 두 군데 나오지. 맞지? 이해됩니까? 자, 나눠서 풉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그럼 첫 번째 케이스 풀어볼게요. 쌤, 첫 번째 어떻게 풉니까? X가 1보다 작은 쪽은요? X가 1보다 작다 했지, 내가? 아까 얘 기억나나? 이거하고 마지막에 나온 답하고 공통 부분 답 잡아서 막 기억나? X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딴 거는 필요 없어. 절대값이 문제잖아, 지금. X가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X-1이 뭐로 나오냐가 중요하다고. X가 1보다 작으면 절대값 X-1이 어떻게 나옵니까? 음수로 나오지. 그럼 나올 때 9 달고 나오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지. 음수면 9 반대로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식제곱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뭐보다?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 맞나? 요거 대신에 이걸로 봐야 될 거 아니야.
이해 되나? 풀면요. 플러스 3. 이거 넘어가면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과 작다가 이제 아까 우리 풀었지 금방. 얘는 실제로 언제 배운 건데? 전 파트에 나왔던 거를 준 거고 지금 이 문제는 뭔데요? 여기 있는 거 풀 수 있냐는 거잖아. 아까 금방 이거 배웠잖아 우리. 이거 어떻게 풀어?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해라. 맞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가 0과 작나? 맞나? 그럼 이거 해가 뭔데요? 2랑 마이너스 3이지. 근데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딱딱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사이야 가장자리야. 사이. 얘가 마이너스 3, 얘가 2인데요. 사이래요. 그러면 답은 어떻게 돼야 돼요? X는 마이너스 3하고 2 사이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맞나? 근데 내가 얘기했어. 범위를 나눠 푸는 거는요. 결론적으로 답은 어떻게 돼야 돼요? 얘랑 뭐 한다? 공통 부분만 답이 된다고. 내가 이거라고 가정해놓고 답을 풀었는데 이게 2가 될 수 있나? 안 되잖아. 얘랑 공통 부분이 뭔데요? X는요 1보다는 작대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돼. 맞아요? 모르겠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해보면 되죠. 마이너스 3하고 2하고 하나는요 1보다 작대요. 그러면 공통 부분인가 아이가? 맞죠? 이제 이런 건 생략합니다. 됐나? 두 번째. 지금 시간도 많이 없는데 문제가 그렇게 많나? 자, 2번. 2번 뭔데요? X가 어떻게 돼있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지금 아직 1번 풀고 있어. 너희 지금 두 개 나눠 풀어야 된다고. 이제 한 개 풀었잖아. 네. 오른쪽 거는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는 절대값 X-1은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오겠지. 양수니까. 그러면 바꿔줘봐. 그럼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작습니다. 뭐? 3X 마이너스 3. 맞니? 넘어가면 얼마대로? X제곱 마이너스 5X 0보다 작다가? 맞니?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되네요. 맞아? 그럼 X는요? 5하고 0이지? 맞나? 근데 사이값이야? 가정자리값이야? 사이값이가? 그럼 X는요? 0하고 5래요. 맞지? 근데 실제적인 답은 어디서 나와야 돼? 얘랑 공통인 내용이 이리로 나온단 말이야. 맞나? 그러니까 나는 답으로는 0하고 5 사이로 나왔는데 문제에서 정의 가정한 게 못했어. 1보다 크다는 가정에서 그렇지. 따라서 답은 어떻게 돼? X는 1보다 크거나 같대 뭐보다 작아야 돼? 5보다 작아야 돼. 이거 모르겠으면 수익성 꺼서 푸세요.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이 바로 했어요. 됐나? 그럼 1번 답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1번. 1번 답은요? 야하고 야하고 붙여. 야하고 야하고 붙임이 나왔죠? 잘 생각해봐. 1번 첫 번째 거는 뭔데?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번 작아야 돼. 두 번째 거는 1 포함하고 다시 5까지지. 그래서 이거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나와. 중간이 하나는 1이 쭉 오다가 1 빠지고 바로 손까지였는데 두 번째가 1 포함하고 다시 지나가 버리지. 맞나? 이해됩니까? 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요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네. 이게 만약에 다르게 포함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겹칠 수 없으면 답 두 개 적으면 돼요. 뭐 또는 뭐. 알겠어요? 답 따로 적으면 돼요. 2번 겁니다. 2번. 똑같이 푸는 겁니다. 전부 다. 자, 그 다음 좀 시기 나왔지? 시기. 해봅시다. 2번. 2번 1에 2번 하면 안 되고. 자, 이거 보이나? 네. 자, 얘는요. 절대값 안에가 0되는 값부터 찾아라 했어. 이해되나? 절대값씩 나오면 뭐부터 해라? 0되는 값. 절대값씩 나오면 구간 나눠서 풀어야 되지. 네. 그 구간을 먼저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 구간을 어디서 잡냐고? 절대값 안에가 0되는 값 집어넣어줘야 된다고. 근데 얘는 뭐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1로 갔잖아. 근데 얘는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뭔데? 0이지. 그러면 얘는 0 기준에서 뭐 하고? 작은 거 또? 큰 거 이래가나? 맞아요? 네.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또 풉시다. 첫 번째 뭔데요? 제가 이거 치울게요. 첫 번째 뭔데요? 0보다 X가 0보다 작을 때가? 네. 자, 집어넣어서 X가 0보다 작다 하면요. 자, 절대값 X는 어떻게 나와요? 얘가 음수래. 마이너스 4로 나오겠지? 이해됩니까? 네. 정리하죠, 이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면 0보다 작나?
맞아. 인수분해 되나? x 플러스 3 x 플러스 1이 0과 짝남. 이거 해면 어때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이가 사이야 가장자리야? 사이. 사이 끝났대. x는 뭐하고 뭐 사이입니다?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사이였어. 맞나? 다음 어떻게 구해? 공통 부분인데 여기서 따라서 1번에 대한 답은요? 쌤 내가 구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문제에서 원래 처음 거는 뭔데? 0보다 작다는 가정하에서 내가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걸로 가야 되지. 맞나? 근데 봐봐, 어차피 이것은 뭔데? 어차피 0보다 작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답이 그냥 뭔데요? 얘란 말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 첫 번째 게 뭔데? 내가 지금 답 나온 게 이거지. 근데 가정이 뭔데? 이거잖아. 맞나? 공통이 당연히 이거지. 그냥 이게 답이라고. 이해돼요? 2번은요? 2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가 클 때, 크다 할 때 갖다 붙여주면 됩니다. 다른 데는 의미는 없어요. 그러면 얘는 절대값 X가 뭐로 나와? X로 나오지. 그럼 풀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가 인수분해 됩니까?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대요. 따라서 X는 뭐하고 뭐 사인데요? 1하고 3 사입니까? 맞나? 이해됩니까? 그럼 얘의 답은 어떻게 적어요? 어차피 이거랑 이거의 공통이죠. 맞나? 현우야 정찰해라. 1시간 내내 가고 있네. 0보다 크거나 같은데 X가 1하고 3 사이야. 그럼 답은 어떻게 적어요? X는 1하고 3 사이입니다. 맞죠? 답 어떻게 적어? 이거 답 2번의 답은 얼마나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 마지막 답은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또는 X는 1, 3 이런 거거든. 이게 답이야. 실제적으로 답은 3번 마지막 3번입니다. 3번 한번 더 할게요. 여기 적자 선생님이 그럼 분필 흰색 분필 다 되나? 영상으로 볼 때는 흰색처럼 보이는데요. 나 이거 잘 안 쓰거든. 쌤 근데요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저거요. 작거나 같다 해도 돼요? 여기서 여기에 갖다 붙이면 여기는 빼주면 돼요. 아무 때나 붙여도 된다 이 말이야. 그냥 갖다 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주는 건데 어차피 0을 뺄 수는 없잖아. 나는 기준으로 0보다 왼쪽이랑 0보다 오른쪽 가지고 지금 신을 풀고 있단 말이야. 근데 0일 때는 어디에도 상관없어. 3번 볼게요. 3번 3번 보면 3번 어떻게 됐어? X제곱 플러스 절대값 X-2가 0보다 크거나 같나? 그럼 어차피 또 얘도 뭐부터 찾아? 절대값이 0 되는 값. 근데 얘는 절대값 X니까 얘도 기준이 뭐야? 결론적으로 0이요. 그러면 기준이 0이니까 0 기준에서 얘도 뭐한다? 첫 번째 또 뭐? 두 번째. 그러면 또 나눠서 봅시다. 이 범위는 똑같네. 2번이랑 맞지? 자 1번 범위 봅시다. 1번 X가 0보다 범위가 작대요. X가 0보다 작으면요 절대값 X가 뭐로 나옵니까? 마이너스 X로 나와요. 맞나? 그럼 식주 1자 뭐 나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뭐하대요? 크거나 같나? 맞나? 이거 인수분해 되니? 네. 인수분해 돼요. 어떻게 하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나? 그러면 쌤 이거 해가 마이너스 2라고? 2입니다. 근데 가장자리 값이지. 맞나? 그러면 작은 거보다 어디로 가야 돼? 더 작게 해줘야 되고 큰 거보다 더 크게 해줘야 돼. 사이 값인데 작은 거하고 큰 거 사이로 가는 거고 이번엔 반대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뭔데 이거 답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는 뭐보다? 2보다 큽니다. 이거지 원래. 근데 얘도 지금 전제조건이 뭘 깔렸어? 0보다 작다며. 맞나? 그럼 얘랑 얘랑 공통 찾아야 되지. 헷갈리니까 내가 지금 수리선 계속 꺼주는데 지금 내가 마이너스 1하고 2 이게 지금 뭔데요? 문제 식에서 나온 거지. 맞나? 똑같은 식이지. 똑같은 식에서 만든 답이지. 그러니까 높이 같게 해줘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얘는요 0보다 작다는 어디서 나온 거야? 원래 가정 잡을 때도 나왔지. 그럼 여기 0 있다 치면 이겁니까? 공통 범위 이거예요? 그럼 답 어떻게 적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요거 하나 답 나왔어. 맞지?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두 번째 보면 어떻게 돼요? 절대 X가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데가? 그럼 절대값 X는 어떻게 돼요? X 나옵니까? 그럼 식제곱은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고 하다가 맞나? 그럼 x는 마이너스 2하고 1하고의 가장자리 값이지. 그럼 x는 뭐라고? 마이너스 2 또 1보다 크고 낫다지. 맞나? 근데 전제 조건이 또 뭐야? 자, 이거 좀 따져보자. 전제 조건 뭐라고? 전보다 크다. 그럼 마이너스 2랑 1 있고 여기 0 있지. 하나는 색칠해서 어디로 가고 1로 가고 하나는 색칠해서 어디로 가고 1로 가나? 그리고 원래 조건이 뭐였어? 하나는 색칠 1로 가나? 그럼 공통 부분 이거네요. 맞나? 그러면 아 끝났네. 쌤 그래서 여기서는요 답되는 게 이것밖에 안 되죠. 여기서는 답되는 게 이것밖에 안 되지. 그래서 전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쌤 X는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뭐보다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답이 된다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총 3가지 나옵니다.